전주 상산고가 자유형 사립고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2003년 자사고로 지정된 지 16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되는데 전주 상산교의 경우 전북 교육청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평가 지표를 아주 독단적으로 해놓고 이해관계자들이 대화도 거부하여 특히 올해 자사고를 평가하는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평가 기준을 70점을 커트라인으로 하는 데 비해 전북만 유일하게 10점 더 높은 80점으로 설정하였다. 상산고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자체 평가단 7명이 지난 4월 4일과 5일에 서면 평가를 실시했고 4월 15일에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학교 만족도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법으로 조사하여 5월 17일에 우리 교육청에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 80점 미만인 총 79.61점을 얻었습니다. 교육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과 마음고생을 하는 그런 피해의 책임도 정당이 물을 것입니다. 갑자기 몹쓸 학교, 마치 적폐학교처럼 몰려가지고 없애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억장이 무너지죠. 한 발 앞선 생각이 미래를 바꿉니다. 한 발 앞선 선택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육을 원합니다. 상산고등학교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내 빛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